왔다 왔어 진행자 미스터 아닙니다. 장가계행 2부 천자산 관광을 가보겠습니다. 천자산은 원각이라고도 합니다. 엄청난 넓이의 산들이 3000년계의 귀한 예술들이 산을 뚫으라고 산을 똥구멍 찌르라고 딱 서서다 있습니다. 이런 것들 누가 만들지는 않을 것 같고 자연이 만드는 인간에게 준 선물이죠. 자, 언제 옛날에는 여기 가봤겠어요. 사실 케이블카 타고 이렇게 올라가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렇지 않고 그냥 걸어서 올라간다. 아마 한 달 내에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. 아예 보지 않고 저는 포기하겠습니다. 어쨌거나 저 앞에 보이는 저것이 바로 천자산입니다. 저 천자산에 저 산 꼭대기 중앙 부분에 보시면 저게 뭐가 있습니까? 백룡엘리베이터라고 있습니다. 산에서 땅바닥으로 바로 내리꽂는 엘리베이터, 백룡엘리베이터가 저게 있습니다. 자, 보시죠. 영화 아바타의 촬영지가 됐던 원각. 좋긴 좋나 봐요. 배경이 딱 됐다, 영화에. 뭐 이런 거 참 좋아하잖아요. 우리도 영화 촬영기 했다. 딱 그러면은 딱 관심을 갖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세계적인 영화 아바타의 촬영기 했다. 나 여기가 바로 천자산 원각이. 쭉 보시겠습니다. 아, 보려고 그러지 이제 시끄럽게 하면은 좀 귀찮잖아요. 그래서 조용히 하겠습니다. 네, 보시고요. 네. 아, 전날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정말 한마디로 재수없이었는데 마침 천자산은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 하늘에 기도를 하고 이렇게 원각의 천자산 아바타. 근데 이 아생 원숭이들이 길바닥에 많이 있어요. 이렇게 누가 먹으라고 좋은 것 같은데 저놈들도 병균이 되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. 막 달라 드니까요. 멀찌감치 사진이나 하나 찍고 부끄러워 하는 건지 아까 안 해고 놓고 있더만 이제 살짝 돌려서 입고 있어요. 아, 이렇게 해서 주변도 쭉 둘러보고요. 어차피 천자산 보는 것이 오늘 목적입니다. 그래서 카메라를 한번 쭉 돌려보겠습니다. 영상을 담습니다. 보세요. 주변 사람들도 있죠? 많죠? 엄청납니다. 그런데 저기에 장가계 구경 간 사람들, 구경 온 사람들, 제가 볼 때 한 80-90%는 중국 사람들이었습니다. 인지인들이요. 자기네들이 보러 와. 그 중에 한국 사람, 일본 사람도 좀 있었습니다. 저렇게 3000여 개의 저 돌기둥들이, 바위 기둥들이 저렇게 쭉 서 있다고 합니다. 높이가 거의 비슷해요. 여기서 보면은 쭉 한번 보세요. 이제 백룡 엘리베이터 타러 저기 내려갑니다. 백룡 엘리베이터는 하늘에서 산 꼭대기에서 땅바닥으로 내리꽂는 겁니다.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. 마침 보이지만은 조금만 내려가면은 엘리베이터 그냥 타도 먹입니다. 아, 그냥 엘리베이터 아니에요. 뭐 백룡 엘리베이터 아니니까 그냥 촬영하고 있지 뭐 어디 가서 촬영하겠어요. 그냥 기념으로 남겨놓는 거죠. 이렇게 저도 위에서 촬영을 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한 3-40명 간것 같아요. 제가 쉬어보진 않았어요. 신혈하고 바빠가지고 시간에 그냥 땅바닥에 딱 내려왔어요. 엄청난 바빠. 세계에서 3장 길이의 엘리베이터 백룡 거의 도착이 내려왔네요. 네, 이렇게 해서 장가계의 천자산 원가계를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. 나 이제 또 내려서 나오니까 경치가 더 좋아. 바위들이 또 하늘로 솟았어. 한번 보세요. 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 게 입구예요, 여기가. 아, 두 분은 안 가더라도 장가계행은 한 번 정도는 가볼 만합니다. 그런데 나이 드시고 저도 관광 가는 거는 부모님들 보내는 거는 사실 좀 권하고 싶지 않아요. 가시는데 힘이 들어요. 자,
전부 다 하늘로 올라섰습니다. 죽순처럼 생겼어요. 바위들이 전부 다. 이렇게 천자산 대경 엘리베이터 타고 원각위로 쭉 해서 내려왔다가 심리하랑으로 출발하겠습니다. 저 코끼리 열차, 꼬마 열차를 타고 갑니다. 심리하랑이라는 게 양 사이드는 심리에 전체적으로 볼거리가 너무 많은 이런 뜻으로 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타도 좋은 거 많이 보고 나니까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고 그냥 열차 타고 갑니다. 이렇게 또 이동을 해야 돼요. 심리하랑 가려고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고 케이블카 타고 이런 꼬마 열차 타고 이렇게 잠깐에 찾아서 여행을 마치겠습니다. 그걸 가지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되게 큰 힘이